자, 그러면 저희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봐야 되겠죠. 아,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뭐 외국인들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 외국인들의 보유액이 사상 최대를 또 기록을 했군요. 네, 675조 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보유액으로 치면 당연히 사상 최대가 돼야 되겠죠. 주가가 사상 최대치니까. 외국인도 주식 좀 하잖아요. 비중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비중은 사상 최대는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비중은 사실은 평균보다 조금 미치라고. 최근 평균보다는. 네. 근데 어쨌든 보유액으로 보면 사상 최대가 된 건데 네. 11월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 동향이라는 걸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발표된 걸 오늘 새벽에 발표된 걸 보니까 11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의 6조 1250억 원을 샀는데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5조 8570억 원, 코스닥에서 2680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스닥 많이 갖고 계셨으면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6조 1250억을 샀는데 5조 8570억 원을 코스피에서 샀으니까 대충 비중으로 타줘도 이게 뭐 거의 대부분 코스피에서 산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위주로 LG 뭐 화학 이런 거 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야, 11월에 뭐 엄청 올랐다는데 나는 별거 없는데 네, 정프로가 맨날 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순 매수 규모로 월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9월 8조 3천억 원 순 매수 이후에 최대로 많이 산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7월을 빼고 매월 순 매도를 하던 걸 10월 1조 3,580억 원 순매수로 산 이후에 네. 11월에 굉장히 크게 샀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달 연속 사고 있고 12월 들어서도 비교적 크게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주가 지수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된다라면 아마도 지금 같은 장세 성격, 대형주, 지수 관련주, 그죠? 네. 경기 관련주 이런 것들 위주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11월 중에 주요 국가별, 지역별 주식 매매 현황을 보면요. 순매수 상위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습니다. 2조 2천억을 샀고요. 미국이 9,800억 그리고 아일랜드가 7,500억. 그러니까 유럽계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일랜드요? 아일랜드가 이제 텍스 헤이븐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펀드 소득이 많으면 아일랜드로 아~ 잡혀요. 실제 뭐 어디 건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4조 4,830억.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네네네. 그리고 미국 포함한 미주가 1조 4,400억인데 제 생각에 이게 미주가 대부분 미국이잖아요. 네. 이 중에는 한국 분들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사는 것도 있지만 네.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요즘 한국 주식이 워낙 핫하고 원화가 강세니까 네. 제가 아는 미국 교포분들도 한국 주식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괜찮다. 그건 이제 외국인으로 잡혀요. 그렇겠죠. 뭐. 네, 그러니까 미주 쪽에 1조 4천억은 다 미국 진짜 찐 미국 기관 투자라기보다는 네. 한국계 그 저 우리 교포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죠. 대부분 많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일부 포함될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유럽계가 많으면 통상 이거는 장기 투자 자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부터 많이 했거든요. 유럽계가요? 유럽은 비교적 짧게 아. 운용하는 자금이 많고 미국계 자금들이 좀 장기 투자를 한다 아. 이렇게들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12월에도 보시면 1일 날 748억 그리고 2일 날 5,180억 3일 날 2,103억 그리고 4일은 훨씬 더 많아서 7,622억 원어치를 계속 사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보냐면 야 이건 좀 그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에 그냥 단기 투자가 느는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유럽계 자금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것은
조금 단기 자금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1월 얘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재만 하나금융투자연구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11월에 국내 증시로 유입된 자금 성격은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다. 이게 이제 액티브라는 게 뭐냐면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이냐 장기적이냐를 떠나서 네. 플러스 알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네. 지수의 주 편승에서 이런 네, 게 아니고 액티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계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는 건 액티브한 자금.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종목을 교체하거나 팔 수도 있는 자금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그런데 12월 그리고 11월 하순부터 들어오는 거는 패시브 자금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었죠? 이머징 마켓에 우리 지수가 변경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마도 좀 정돈을 해서 장기 투자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 증시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스피 추종하는 ETF 이런 것들 보면 11월보다 12월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ETF 추종, 코스피 추종하는 ETF는 이건 완전히 패시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시가총액 1, 2, 3위 업체를 더 많이 산다는 건데 ETF닷컴에 따르면 iShares MSCI 코리아 ETF에 지난달 말부터 유의미한 자금 유입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11월 이후에 이날까지 누적 유입 자금 규모가 5조 4,791만 달러. 직전 유입인 7월에 8,485만 달러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자금들이 12월에 들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ETF 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11월에 들어온 자금들은 11월 중반 전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액티브한 자금들이었다면 11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는 자금들은 묵직한 자금들일 가능성이 네네. 많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살 가능성이 많지 않냐. 그것을 방증하는 것 중에 유력한 게 이제 환율입니다. 지난 4일에 환율이 1083원 87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1월에 1100원대 중반 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율로만 해도 11월에 산 외국인들은 상당히 먹은 거예요. 환율로만도 네. 워낙 강세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그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네. 지난달 1일 11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코스피가 몇 퍼센트 오른 줄 아십니까? 정프로?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네. 지난 달... 주말까지 4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플러스 4일이죠. 코스피가요? 네. 몇 프로? 13%. 이게 문제란 말이야. 22%가 올랐어요. 코스피가요? 그렇죠. 22%가 올랐어요? 네, 코스피 200 선물이. 네. 아, 코스피 200 선물이. 네, 그러니까 지수가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환율에서 먹고 또 그들이 산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엄청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것도 이 매수세가 그냥 단기에 그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환율의 하락세가 우리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건 있지만 네. 저희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효 환율이란 측면에서 우리 환율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어떤 대외 경쟁률이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우리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하면서 네. 조금 더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20.5%가 올랐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선물은 22%가 올랐단 말이죠. 선물이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추세적인 그 매수세.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11월, 지금 12월까지 순매수면 3개월 연속이지만 네네. 연간으로 보면 아직도 훨씬 더 매도가 많아요. 워낙 많이 팔아졌겠습니까? 네, 워낙에 뭐 2, 3, 4, 5, 6 계속 네, 팔았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반적으로 2020년 전체 홀 이어로 봤을 때 스퀘어로 가려면 훨씬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지금 뭐 12월 이제 중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외국인 지분율은 어떠냐 네. 아직도 평균 이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더 들어와라. 외국인들의 매입 매수 강도가 더 약해질는지 뭐 계속될는지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추세가 금방 끊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상당히 많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코스피는 이렇게 연일 뛰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연일 고버스에 배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예. 두 배짜리 있잖아요. 고버스. 네, 고버스. 예, 11월에 6,800억 순매수에다가 이달 들어서만 해도 1,500억 예, 순매수입니다. 전달에 인버스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25%였어요. 11월에만. 그러니까 그럼 고퍼스면 마이너스 한 4,50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인버스 레버리지 ETF니까 두 배짜리가 마이너스 지난달에만 아. 지난달에만 -25% 났단 말이에요. 아, 고퍼스가 -25% 네, 했다고요? 그 ETF 기준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일부터 바로 오늘부터 바로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네네. 일부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해지 목적으로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걸 그냥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물론 이제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주식도 많이 사셨어요. 사실은 네, 네, 네. 많이 사셨는데 어쨌든 겉보스에도 11월에만 6,800억 이바 들어서만 1,500억을 예, 순 매수 개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튼 뉴스에 좀 잡힙니다. 네. 자꾸 뭐 정프로 또 산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는 버스는 안 탑니다,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버스는 안 타? 고버스 뭐 인버스 이런 건 안 탑니다, 저는. 네. 그러면 그냥을 했나? 아, 인버스도 버스니까. 예, 네, 그건 안 타죠. 아, 네. 그래. 안 샀어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 가입자 절반이 연 4% 이상 수익을 냈다는 소식. 저희가 연금 관련해서도 주말에 한번 컨텐츠를 좀 내드리긴 했는데, 네.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그래도 탄탄하게 안전하게 좀 수익을 냈군요. 국내 최대 증권회사죠. 지난 주말에 이제 미래세대우가 퇴직연금 도입 15주년이었대요. 올해가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이라는 게 뭐 IRP도 있고 네. 뭐 DC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개인형 연금 가입자 32만 4천 명. 어휴, 이게 엄청난 표본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10년 동안 네. 어떻게 됐나 이걸 한번 봤다는 거예요. 10년 장기 수익률 분석 결과를 냈는데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야 이거 진짜 퇴직연금 이거 진짜 수익률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뭐 그런데 동의하는 사람이긴 한데 해보니까 연평균 수익률 4% 이상 수익을 낸 가입자의 비중을 보니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네. 이게 10년 동안 장기 수익률입니다. 48.3% 그러니까 10년 동안 퉁쳐가지고 연평균 4% 이상을 낸 사람들이 연금저축 가입자의 한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7만 2천 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잖아요. 여기가 이제 42.8% 그리고 확정 기여형 DC 퇴직연금 이제 이거 이 확정 기여형은 아시는 것처럼 확정부 금리 상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2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연금 저축이 가장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가된 건데 왜 이렇게 높으냐?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은 ETF를 포함한 펀드 중심의 실적 배당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DC라든지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높아서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성과를 보인 거다. 이렇게. 그런데 네. 이 뉴스를 왜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는 일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은 이 퇴직연금 가입을 했거든요. 저희 회사도. 아, 그래요? 정프로도 가입돼 있다고. 아, 저요? 네. 뭐예요, 저는? DC형이야. DC형이야. 아, DC형이에요? 아, 그 작년에 뭐 가입하면서 야, 또 보수적이잖아. 아, 아니, 그 직원들 해주고서 이게 또 마이너스 하면 내가 더 욕먹을 것 같아서 DC형으로 일단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 그 다음에 내가 좀 바꾸려고 그랬거든. 좀 적극적인 걸로 가셨어야죠. 아, 근데 바빠가지고. 아.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더라고. DC형 계좌의 경우에 최초 운용 지시한 상품이 은퇴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가입한 다음에 안 바꾼다는 거야. 원리금 보장해서 뭐 할 겁니까? 곱하기 가야죠. 알았어. 오늘 저 계좌 줄 테니 자기가 알아서 해. 저요? 응. 전 한번 그러면
곱하기로. 겉보수 하지 말아요. 아, 겉보수는 안 가요. 그걸 할 수도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분석이 뭐냐면, 반면에 연금저축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입자 스스로 관리를 하거나 가입한 금융회사 직원을 통해서 네. 적절한 관리를 받아서 연평균 수익 4% 계상 이상의 계좌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줬다고 네. 회사 돈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뭐 회사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잖아. 아. 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회사가 운용 지시한 그거대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 네. 대부분 끝까지 가는 경우는 확정금리부 상품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빵으로 가시는구나. 네, 그러려면 사실 이 퇴직연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어쨌든 금감원 자료도 보더라도 대한민국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의 90.1%는 네. 야 이거 심각하네. 최초 운용 지시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거죠. 그냥 방치하는구나 방치.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인데도 내 돈 아닌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 돈들이 90.1%. 이러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문제네. 내 돈인데 관심 가져야죠. 네? 그래서 연금자산 관리에 관심 부족이 있고 시황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 내가 좀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저 정프로나 이렇게 저 우리 연금저축 가입자들한테 계속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리뷰도 해주고 이거 바꿀 사람 바꾸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야 근데 내 이 뉴스 보고 내가 꼭 이번에는 내가 연말 안 해. 왜냐면 우리는 좀 편의상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걸로 해놨거든. 또 이제 12월에 납부를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리 두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직원들한테 내가 일단 밥을 사고 잘못했습니다. 네. 밥을 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잘 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YS형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S형이 뭐예요? 야수의 심장형이라고. 야수 심장? 네. 좀 위험해서. 그래서 또 미래세 대우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5년 이상 거래하면서 1,000만 원 이상 적립한 수익 구간에 있는 네. 계좌 중 얘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리자요? 그렇지. 우리 퇴직연금도 우리 증권계좌 뭐 관리자를 선정해놓고서 네. 네. 그 사람이 그래서 뭐 추천도 하고 예를 들면 야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퇴직연금은 그냥 무주공산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 고객은 이 수익률이 높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계좌보다 훨씬 높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도 나왔고요. 네. 어쨌든. 아유, 참, 이거, 우리부터 반성이 되네. 네, 우리부터 네? 한번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제 가입해 계신 네. 거 그냥 방치해놓지 마시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다. 미래세에서만, 미래세 대우에서만 연금자산 잔고가 16조 원이래요. 아이고야.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금융회사 따지면 엄청 많을 텐데. 네.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뭐, IRP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그 해당 증권회사나. 네? 전화하셔가지고. 네. 한번 운영 성적표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시던가 똑똑한 그 관리자 한 명 붙여달라고 하시던가 조치를 하십시오. 특별히 특별히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일수록 네.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연금 관련해서는 하여튼 지난 주말에 저희가 또 올린 거 한번 보시면 신과 함께 보시면 조금 이제 도움이 더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삼, 아유, 오늘 뉴스삼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세 번째, 빨리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올해 7배가 뛰었는데, 공매도 세력이 탈탈 털렸군요. 예. 이게 뭐, 우리 셀트리온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600% 올랐잖아요? 네. 지난달에만 46%가 올랐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버티다 못해서, 네. 공매도 이제 접는 세력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네? SC 파트너스라는 이제 자료 그 분석 그 회사에 따르면은 공매도 세력이 차지한 테슬라의 지분 올해 63%가 감소를 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 6%가 공매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S&P 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다른 S&P 기업 이런 데 통상 1, 2%인데 네. 아직도 공매도가 6%나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쩌면 최근 들어서 급하게 올라오는 거는 네. 공매도 했던 그 투자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니 다우지수 S&P 다 사상 최고가예요. 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환매수에 나서려면 그게 또 상승세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난 10월 그렇죠. 달인가 왜 9월 달인가 제가 네. 빨간 팬티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 빨간 팬티 숏 세일 숏인가 네, 뭐 그래,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그 공매도 세력들을 아주 비아냥거리는 빨간 팬츠 네. 그거 만들어서 판다. 네. 사실 그때만 샀었어도 그때만 공매도 회수했어도 피해를 좀 줄였을 텐데 일론 머스크 다 알려줬어요 사실. 그때만이란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거죠. 네. 그때만 했었어도 대표적인 게 이 증권회사 네. 미국 증권회사도 얘네들도 문제예요. 그렇게 매도 그렇게 안 좋다 그러더니 골드만삭스 지난주 2일 날 매수로 돌아왔어요. 모간 스탠리의 그 유명한 그 아저씨는 지난달 말에 그랬고 네. 미국 1, 2 증권회사들이 11월 말 12월 초에 매수로 돌아선 거야. 네. 야, 여기도 무책임하다, 사실. 어떤 이제 마지막 남은 공매도 마이클 버리 하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새로 들어갔다는데, 이번에. 과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공매도로 숏으로 수익을 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뭐 30년, 20년 넘게 투자하면서 숏을 쳐본 게 한두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데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먹는다는 게 참 고통스럽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테슬라 지금부터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에 대해서 숏을 칠 때는 정말 신중하게 네.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뉴스삼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얼른 전한 말씀 듣고 하세요.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